자, 양 팀의 선발을 소개해드리면 세터 이효인, 센터의 정대영, 라이트의 파튜, 그리고 오늘 리시브와 서브 강점의 문정원, 그리고 센스쟁이 배유나, 그리고 클러치박 박정아, 임명우 리베로입니다. 김미연 선수 오늘의 키포인트 송시아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노련한 센터 김세영, 설명이 필요 없는 레프트 이재영, 조성아 선수 팀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빠른 김나희 선발 출전, 그리고 D급 기록을 갖고 있는 김혜란 리베로입니다. 네. 오늘의 키플레이어 흥국생명의 김미연의 서브로 시작. 첫 공격은 파투가 길게 안쪽입니다. 파투 선수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문정원이 받고 이회가 올렸고 받고 스파이크 문정원 맞췄어요. 네. 이회가 3단 연결. 조성 어디로? 중앙위 이재영 하지만 임명. 처음부터 길어진 랠리. 박정아의 스파이크 달성. 김미영 받고 올려줍니다. 김미영 빈자리 파큐 넘어갔어요. 그리고 빈자리로 1분이 넘어가는 랠리. 그리고 배우나가 짧게 득점 막아냅니다. 많은 랠리가 있었고요. 네. 김미연 선수가 지금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꺼지지 않고 있는 흥국생명입니다. 목적타 서브 이재영 받고 통시아가, 아니 통시아는 득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파튜는 파튜의 연타성 득점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나희 서브가 서브에 김나희 상대를 정신없게 만드는 김나희의 서브에이스. 그만큼 호흡이 맞는 두 선수. 김미연 그러나 여기서 던져 올립니다. 파투가 때렸고 득점. 파투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있는 흥국생명 로커들이거든요. 김미연이 잘 받고 홍시아 통합니다. 홍시아의 첫 득점. 14대 14동점. 박정아를 향했고 이원정 그리고 속공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김나희 안고 들으면서 김나희 득점. 역시 김나희예요. 네. 상단 처리 16대 15 흥국생명 한 점 앞서고 있고 김미연이 길게 동점기에 동점. 박정아 조성아 세터 문정원이 잘 받고 이동하면서 득점 정대요. 좀 낮은 감이 있지만 네. 결정이 낮고요. 그렇죠. 파투의 연타성 길게 조성아 언더포스 파투와 이재영 대결. 문정원 받고 이호이 어디로 백토스 열심히 않습니다. 조성아가 통시아에게 결정이 납니다. 통시아 통시아 선수 그래도 결정이 나서 본인에게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고요. 네. 이재영이 받고 조성아가 통시아가 블로커 맞고 바깥쪽. 통시아 정말 아슬아슬하게 득점인데요. 도수빈 서브 문정원 받고 파투 대각선. 파투 좋아요. 네. 1세트 문정원의 서브 에이스가 필요한 시점. 서브 강력하게. 이재영 1세트 끝내나요? 이재영이 역시 오늘 좋은 컨디션 1세트 25대 23으로 흥국생명이 1세트 이재영이 1세트 끝냈습니다. 김미연을 향했고 잘 받아 올렸습니다. 이재영. 아 좋아요. 네. 배윤아 블로킹 김세영. 어택 커버줬습니다. 파튜 유를 바치는 홍시아 김미연입니다. 문정우 블로킹. 오, 조성아. 조성아 세터 블로킹 득점. 조성아 선수도 신장이 작지 않거든요. 네. 김혜란이 받고 김미연 블로커 던져 올립니다. 박정아 득점 블로커. 서브웨이 서브 득점에 문정원 김미연을 힘들게 하는 문정원입니다. 문정원 선수의 가장 깊은 각이죠. 네. 그를 준비해야 돼요. 네. 이번에 범실 없이 갑니다. 조성아 통시아가 블로킹 매달려요. 배윤아가 통시아를 막아냅니다. 문정원이 어렵게 맞고 언더포스 이원정 박정아 스파이크 한 점차 추격 기회 중앙위 이재영 임명우 리베로 통시아 놓칠 리가 없습니다. 잘 처리해줬습니다. 네. 중앙위 파튜 높게 올렸고 길어요. 통시아 대각선. 어휴 통시아가 부딪혔다가 일어납니다. 박정아 성공.
박정호 선수 지금은 미팅으로 짧게 넣었던 것이 득점이 나왔고요. 예. 김미연 서브 박정호를 향했고 이원정 언더토스 약간 붙었는데요. 톰시아 다이렉트 서브 김미연 임명호 받고 파튜 통시아 맞고 다시 파튜가 빈자리 조성아 이재영에게 빈자리로 파튜가 몸을 날립니다. 정대영과 김세영 스파이크 이재영 어택하면 되지 않고 블로킹 이원정 통시아 서브 문정은 맞고 이원정의 백토스 파튜 속도 맞고 나갑니다. 이원정 세터가 올리는 볼은 날개들이 확실히 타점을 살 수 있게끔 곱게 곱게 올려주는 것이 장점입니다. 네. 파튜 3만 처리 이동 공격 김나희 넘어왔습니다. 맞고 나갑니다. 오늘 김나희의 이동 공격은 한 번 실수 빼고는 다 성공. 김세영 서브 이호희가 올렸고 문정은 길게 쳐내기 시도 나섰네요. 그냥 나갔다는 판정 문정은 서브 이재영이 정확히 맞고 김미연 쪽으로 임명우 리베로 좋은 디그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두 점차 벌릴 수 있는 기회 박정아의 블로커 득점 성공 짧게 네트 밖으로 들어갑니다. 홈시아 넉점차 벌리나요? 넉점차 벌립니다. 박정아 득점 이동 공격 정대영 하지만 위치를 잡고 있는 이재영 김미연이 빈자리 던져 올립니다. 넘어가죠. 김나희가 올렸고 이재영이 넘어졌어요. 김미연 어택하고 톰시아 다시 김미연 밀어넣기 김미연 잘 처리해줬습니다. 네. 21대 18 앞서는 도로공사 김다순이 이재영에게 득점 성공. 톰시아 서브 명옥이 정확히 받고 이효희가 백퍼스 파튜 나갔어요. 나가는군요. 어느덧 한 점차 추격하는 흥국생명 김세영 서버 문정은 잘 받고 백퍼스 파튜에게 아 빨라요. 네 신현경 받고 이재영이 박정호 받고 지금은 박정호 본인도 얼떨떨 얼떨떨 기뻐하는 박정호 정말 얼떨떨 수비예요. 예, 2세트 끝내기 기회 박정호 빈자리로 기회가 속지 않습니다. 2세트를 계속 이어가나요? 임영웅 리베로 성공으로 대구천재 배윤아 2세트 25대 21 도로공사가 승리하면서 세트 스코어 1대 1을 만듭니다. 네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죠. 예, 네트 맞고 들어오는 서브 김미연 팀대결 쳐내기 시도 그리고 올리지 못합니다. 다 김무원국의 수비를 칭찬합니다. 넘어왔어요. 직접 넘어갑니다. 파튜 주나무이 박정아 조성아 받고 그러나 박정아 득점 주나무이 박정아 득점합니다. 정대영 선수 비를 띄우고 가운데 파이프를 연결해 주셨던 이효희 세터 네. 김세영의 서브 파트가 들어오면서 블록커 맞고 이동 공격 김나희 빈자리 김나희 조송아 서브 이동하면서 그러다 쭉 밀어넣기 배윤아 배윤아 선수 준비해야 돼요. 네 강력한 신인왕 후보 이주아 넘어갔죠. 직접 넘어갑니다. 절반 이상의 성공 그리고 톰시아가 문정은 얼굴 쪽으로 정확하게 맞았고요. 네. 김세 선수가 네트를 넘어왔습니다. 넘어가서 미안 표시를 하고 있는 톰시아 대구 동점 김미연 서브 임명옥이 받아 올렸고 파티와 이 블로킹 블로커 맞고 파티의 득점 이재영이 받고 아토 스파이크 이재영 뒤를 맞추면서 박정아 그러나 자 임명옥과 박정아가 수비하는 과정 약간의 겹침이 있었습니다. 이효희 파튜에게 블로커 맞고 톰시아가 팔을 쭉 뻗고 조성아 따라갑니다. 이재영 삼가 짧게 문정원 이효희 어디로 다시 갑니다. 파튜 나갔군요. 야, 잘 때렸는데 또 벗어났고요. 네 김미연이 붙었습니다. 김미연이 살립니다. 이주아 하지만 막힙니다. 태윤아가 막힙니다. 박정호가 막힙니다. 그렇죠.
강한 서브 김혜란을 서브 에이스 김혜란을 늦게 만드는 문정원의 서브 에이스. 근데 여기서 좀 더 벌어지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박정환 스파이크를 김혜란이 잘 받았고 중앙으로 이재영 맞고 나갑니다. 다시 두 점차 추격. 서브 길게 문정원이 받고 박정환 블록파 임동혁이 네 이제 통시아 대신 이한비가 들어왔습니다. 이동 공격 그러나 득점 이한비를 넣을 수밖에 없는 박민희 감독이기도 하고요. 23대 16 앞서는 도로공사 이한비가 뜹니다만 아하 당합니다. 김미연 서브 파튜 이번엔 득점으로 1세트와 2세트에 비해서 3세트는 도로공사가 좀 쉽게 끝냈는데요. 네. 4세트 박정환의 서브로 시작 속공으로 홈 맞지 않습니다만 득점 김세영 리시브가 됐을 때는 센터를 활용해야 돼요. 예, 서브 통시야 흔들리면서 들어갑니다. 파튜가 어택커버 임명호 이원정은 파튜에게 그러나 이재영과 파투의 공격 대결. 이재영 득점. 통시아 빈자리 어물어물 넘깁니다. 높게 처리. 김혜란, 조성아, 김세영. 그러나 백토스 문정원 블로킹 이재영. 이재영이 문정원의 스파이크를 1인 블로킹 막아냅니다. 4차전은 김천이기 때문에 흥국생명은 여기서 뺏기면 자 이재영. 그렇죠. 네. 김미연이 긁어넣기 속공으로 자 받지 못합니다. 배윤아의 득점 7대 9 2점차 추격 도로공사 배윤아 서브 이재영의 파스 조성아가 통시아에게 안쪽 타점 좋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통시아 지금 공격이 제일 좋은데요. 어떤 것을 박정아 건져올리는 이재영 언더토스 김미연이 하지만 울렸고 다시 박정아의 스파이크 맞고 나가면서 박정아 득점 중산이 해설위원님 보고 키포인트 김미연 서브 김미연 서브 에이스 키포인트가 맞군요. 김미연 서브 에이스 힘을 입히고 있습니다. 이재영 대각선 문정원 수비 좋고 문정원이 다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로막습니다. 조성화와 김세영 이재영 서브 문정원 맞고 겹치면서 이재영이 울렸고 이주와 뒤를 받치는 전세현 유세현이 연속 득점 시도 대윤아가 길게 맞고 나갑니다. 결정 짓나요 이재영 하지만 수비가 됩니다. 김정우 수비 좋았고 정대영 빈자리 쉽지 않습니다. 조성화 김미연이 살짝 톡 유세현 스파이크 들어갔어요. 안쪽입니다. 유세현 득점 서브에이스가 홈게 정아 어렵게 봤습니다. 파튜 블로킹 통시야 통시야 챔프 3차전 파이널 세트로 아직은 가지 않습니다. 파튜와 통시야 파튜 승리 챔프 3차전 5세트 가나요? 5세트 가는 챔피언 결정 3차전 4세트 25대 10으로 흥국생명이 승리하면서 5세트로 끈질기게 가는 3차전입니다. 도로공사 2호2의 서브로 파이널 세트 시작. 첫 공격은 믿을 수 있는 이재영 그러나 임명호 박정아가 그러나 김미연 수비 역시 또 믿고 올립니다. 믿음에 부응하나요? 부응합니다. 이재영 선수 지금 통시아가 노래다가 뽀뽀했어요. 통시아 조성아 계속 이재영 문정원 받고 중앙에 배윤아 통시한 수비 길게 김나희 과거 신인 시절 10년 전 우승 경험이 있는 흥국생명의 유일한 선수 김나희 득점 엄실엄실합니다. 박정아 역시 해줘야 할 시간에 해주는 박정아 잘해줬었던 김나희 따라붙어야 되는 도로공사 역시 박정아 주문을 외워보고 집중한 박정아 서브 날카롭게 들어갑니다. 조성 어렵게 받았고 톰시아가 이겨낸 일입니다. 톰시아 잠잠했던 톰시아가 5세트 때 본인도 놀라면서 기뻐한 톰시아 서브
김명옥이 받고 약간 흔들렸습니다만 윤정원 빈자리 신현경 그리고 이재용이 긁어넣기 이재용 10대 7을 만듭니다. 신현경이 받고 또다시 이재용 그러나 자 파티와 이재용 대결 파티우 득점 이재용 맞고 나가면서 한 점차 추격하는 도로공사 9대 10을 만듭니다. 이 시부가 좋아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재용에게 블록한 맞고 나갑니다. 역시 절대 기다리지 않는 이재용입니다. 예, 도로공사 따라갈 수 있는 기회 박정화가 길게 도수인 맞고 또다시 이재용에게 하지만 어떻게 커버 김세영 다시 이재용과 파티우 그러나 문정원 자 2단 연결 파티가 가나요. 하지만 다시 이재용 이재용과 파투의 대결 어브러블 그리고 당연히 파투웨이가 가나요 또 갑니다 또 갑니다 그러다 또 이재용 가나요 역시 또 갑니다 안쪽에 13대 9 파투와 이재용이 대결해서 이재용이 지금까지는 승리 서브 유서연 길게 갑니다 약간 흔들었고 이재용 쳐내기 시도 맞고 나가는군요 매치 포인트를 만드는 이재용 김미연 어디로 쭉 장난 느낌 그대로 지금은 박정화의 아 맞고 나왔군요 1년 전에 향기가 솔솔 나오는 도로공사 챔프전 매치 포인트에서의 강한다고 문장은 범실 없이 그리고 어디로 김미연이 뚫어내면서 2세트 무력하게 졌던 흥국생명이 2차전 무력하게 졌던 흥국생명이 3차전 파이널 세트 끝에 역전승 3대1로 흥국생명이 승리하면서 이제 챔피언 결정전 2승 1패로 앞서는 정규리그 우승팀의 흥국생명입니다.